스튜디오를 지금 저희가 완성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물품들을 사러 왔는데, 오늘 첫 번째는 조명을 사러 왔습니다. 조명. 여기가 서울 어디지? 여기가 서울. 자, 저희 새 직원인데, 저도 잘 몰라요. 왜냐면 로봇처럼 일을 하기 때문에. 이 건물 사무사치고 유쾌한 생각. 유쾌한 생각. 그래서 제가 인터넷 방송을 하는 새로 시작하시는 후배분들한테 말씀드리면, 문끈에 있으면 문끈으로 오시고 안 그러면 인터넷으로 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. 촬영할 때 필요한 조명 같은 거 좀 보러 왔거든요. 저도 이제 유튜브를 좀 하고 라이브를 제가 아프리카 시작할 때부터 했는데, 이러한 조명은 라이브 때 진짜 최적화된 것 같아요. 스튜디오처럼 저희가 할 거거든요. 스튜디오요? 그럼 사실 이쪽으로 가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제일 좋거든요. 저기요? 네. 조명이란 것은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좋다, 이득입니다. 그 이유가 우선은 조명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빛이 많기 때문에 지금 카메라의 ISO가 낮더라도 더 밝게 노이즈 없는 그런 깨끗한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고,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다. 근데 지금 천장을 좀 사용하기 힘들 것 같아요. 오래된 건물이라서. 천장이 텍스네요. 네, 콘크리트. 네, 그래서 저희가 뒷 벽면을 만약에 사용해야 되는 이쪽이요? 네, 네, 팬이. 어떤 조명을 어떻게 조사하냐가 영상의 품질이 달라지거든요. 그러니까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그걸 그 컨설팅을 해주시려면 직접 방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방문하는 경우도 저희가. 아, 그래요? 방문 가능하십니까? 방문 가능합니다. 얼마? 어느 정도 제가 구입한 방문하십니까?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. 왜?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마이크. 마이크요? 저희가 원하는 스튜디오에서 이제 수음을 받을 때 필요한 그런 마이크가 필요하거든요. 내 목소리만 수음되는 건 조금 먹먹하고 심심하다. 네네네. 어느 정도 좀 서라운드가 필요하다. 네네네. 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를 두 개를 사용하십니다. 첫 번째는 여기에 있는 이런 마이크로, 또는 와이어리스 마이크로 내 목소리만 아주 또렷하게 깨끗하게 수음을 하고, 그리고 스테레오 마이크나 스테레오 레코더를 하나 더 수음을 하면서 편집할 때 섞어주는 거예요. 그거 어디 있어요? 스테레오. 자, 그러면은 여러 가지 또 마이크들이 있는데, 그러면 이제 레코더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아, 이런 게 레코더예요? 네. 제가 이거 좀 봤거든요. 이거 책상에, 그러니까 앉아서 토크하시는 분들이 이거 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. 그리고 ASMR 하시는 분들이 네. 여기 있는 이런 레코더로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십니다. 그러면 이게 더 비싼데 왜 이게 더 비싸요? 지금 이것은 이제 4, 그리고 5, 그리고 이미 6는요? 이 모델이 줌 H6고 현재 국내에서 ASMR, 그리고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를 이걸로 할래요? 네, ASMR 크리에이터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제품입니다. 없어요, 가격은 지금? 63만원. 이게 줌 H6입니다.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, 저는 진짜 저한테 뭐 쓰는 돈 그런 거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저 방송만 잘 됐으면 좋아서, 투자의 가치가 있는 곳에 한없이 있어도 좋겠습니다. 네. 우리 레드 미라주 선생님을 우연찮게 또 만나서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정말 감사드리고, 네. 저는 이제 우리 명함을 받고서 네. 컨설팅을 한번 받아가지고 제가 좀 제대로 여러분들 스튜디오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고요. 이케아 같은 경우는 제가 미국에서 많이 자주 다녔었던 곳이에요. 일단은 이런 것 어때? 아니가 이런 거를 이제 딱 어때? 뒤에 선반 같은 거 이거 괜찮지 않냐? 야, 이런 소파를 어디다 놓냐? 저런 거 어때? 하나 놓는 거?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비대칭으로 설치해 놓을까? 이런 걸 비대칭으로? 넓이는 어떠세요? 이건 괜찮네? 35만원. 넓이 어떻게? 너무 짧냐? 봐봐,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여기 형이 이렇게 나오고, 그치? 이렇게 나오잖아. 여기다 야구공, 뭐 축구공, 뭐 미식축구공 이렇게 놨다 쳐. 여기 위에 이제 가훈, 우리 어떤 그 슬로건이라고 하죠? 가훈을 놓자. 네, 슬로건. 누구한테 부탁해서 그걸 쓸까? 한문? 북글씨? 근데 지금 너무 선비되나? 운점, 10점, 제점 어때? 운십제. 아, 운동 씻고 재밌게. 형이 지금 콜라보했던 그 사진들을 하나씩 여기다 이렇게 붙일까? 여기다 이렇게. 야, 바닥에 그냥
안방이세요 형? 뭐? 되게 편해 보이네. 아, 여기가 바닥 아니야? 아 여기가 형 집보다 깨끗해. 아 그건 맞다. 인성? 이거 약간 푸들 털 같은데. 어. 어디 갖고 간다고요? 스튜디오에? 스튜디오 아래다가. 발 매트? 맞아. 네. 위에 플라카도 같아. 그런 거 할 줄 알았다. 왜 안 하나 했다. 진짜 뚫려요? 아, 제가 할게요. 사장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러니까 이런 파란색, 이런 파란색 같은 계열로 뭔가 도전. 그래서 여기다가 좀 털어서 이제 칠하고, 네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서리나 마구리는 붓으로다가 이제 깨끗하게 새기고. 안녕하십니까. 저희 여기 스튜디오인데 지금부터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페인트가 잘 이제 뭐야 펴져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든다. 네, 사전 바탕 작업이죠. 바탕 작업. 움직이기만 하면 되니까. 아, 딱. 하나에 얼마야? 하나에 이제 약 40만원 정도 하는데. 어, 비싸다. 카메라는 잘 나가면 되니까. 그래요? ISO라는 거는 지금 뭐 S로그나 그런 걸 촬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ISO는 이론상 낮은 게 이 카메라에서 뿜어져 나올 수 있는 가장 고퀄리티의 이미지가 있어요. ISO를 이론상은 낮은 게 제일 화질이 좋다고 그랬잖아요. 네.